Ding da dum da ding da dum da dum da ding da ding da dum da dum da dum Scatman's World. 김영준의 더듬더듬. 그래요. 프로그램 오래가는 거 좋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준다는 얘기니까요. 라디오에서도 그런 코너, 네, 코너도 그런 것 같아요. 더듬더듬 이 코너도 정말 벌써 작년 12월이었습니까? 6개월이 넘어가는 시기인데 벌써 7개월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겐 좀 힘겨운 코너에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이게. 제 혀를 고치는 게. 어떻게 뜯어 말릴 수도 없고 이게 붙어요, 자꾸. 우리 끌라라는 오신 다음부터 또 다시 안 되기 시작했는데 일단 제 도전하는 거에 대한 그 의미를 많이 두고 응원글 보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형준 DJ의 꼭 이 혀를 고쳐서 장수하는 DJ가 되도록 하겠다. 약간 어머니 마인드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런 분들을 마음에 가슴에 담고 오늘도 힘차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어제 36단계 멋지게 실패했습니다. 저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제 자신이 좀 놀라울 뿐이었죠. 자, 오늘도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항상 두 번째 성공했으니까 오늘 성공할 겁니다. 자, 대박 기원. 우리 건방진 누님, 클라라 누님 오늘도 준비해 주실 것 같아요. 36단계 문장 좀 카인드레스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친한 사이니까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남탄만 하는 형준 씨를 미워하지 않는 넓은 마음을 가진 여자 클라라예요. 왜 자기가 틀리고 노트북 안에 사는 저를 탓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해할게요. 그럼 오늘 문장 나갑니다. 농촌 청년들은 농촌 청년이 된 후 농촌 청년에게 필요한 농촌 청년 모임을 만들었다. 노트북에 있으면 다야? 다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김영준의 도전! 제발요. I pray for you. 농촌 청년들은 농촌 청년이 되는 농촌 청년에게 필요한 농촌 청년 모임을 만들었다! 할렐루야! 성공! 후루룩짭짭, 후루룩짭짭, 맛있는 더듬더듬이 프로그램. 자, 보셨죠? 성공했습니다. 36단계. 좋습니다. 기분 좋네요. 음악 듣고 오죠? 야, 근데 왜 어글린가요, 제목이? 2NE1의 어글리 듣고 올게요. 야호!